6, 5, 4, 3, 2, 1. 속보. 유희관도 좋아하는 만우절 고백. 사실, 너 좋아했어. 장난 전화는 하지 말고 고백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비치의 팡파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유희관도 좋아하는 만우절 고백, 사실 너 좋아했어, 장난 전화는 하지 말고 고백은 해보세요 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만우절입니다. 예, 그 어떤 장난도 너그럽게 용서가 되는 날인데 어떻게 장난을 좀 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장난 좀 치고 싶은데 주변에 장난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이제 선 넘는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힘 조절을 안 한 장난. 예, 만우절이라고 뭐 112에 장난 전화 걸고 이런 건 이제 큰일 나죠. 그리고 주변에다가도 얘기할 때 금기된 것들, 예, 금도를 넘어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자, 만우절 장난 전화를 요즘 누가 하나 싶지만 매년 는데요. 작년 만우절 때 4,871건의 장난 전화가 걸려왔고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피곤하게 장난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장난 고백 정도만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에 이제 배텐 새 고정 멤버로 들어온 유희관 씨도 만우절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해서 빵 터졌는데, 사실 나 너 좋아해 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만우절 장난 하고 핑계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혹시 고백 안 하신 분들은 예, 만우절 지나가기 전에 만우절 핑계를 한번 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만우절을 맞아서 뜻밖의 특집으로 함께하면서 용국의 일침 대신 다른 일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우절 특집 상담 코너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우절 특집 배텐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저희가 만우절 홈페이지를 넉살 좋은 배성재의 텐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장원철님도 넉살 좋은 배성재의 텐은 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만우절에 항상 저희가 대문 사진을 바꿉니다. 그동안 정용국, 윤태진, 이종범, 침착맨, 왁서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우절 이벤트를 했었고요. 오늘은 넉살입니다. 다리가 짧아요. 예. 자, 송기종님, 베디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콜롬비아의 레알 마드리드 출신 로드리게스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메스가 맞나요? 제임스가 맞나요? 이건 뭐 답이 나온 거죠. 예,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메스입니다. 하메스. 예, 영어식으로 제임스 스펠링이 같지만 예, 당연히 하메스고요. 이게 이제 제임스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장지연 해설위원 때문입니다. 제가 피파에 공식 한국어 표기를 하메스 로드리게스라고 쳐서 보내놨는데 이거를 장지연 해설위원이 무단으로 제가 브라질 내에서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국내 출장 기간에 바꿔놔가지고 예. 이것은 심지어 제가 콜롬비아 현지에서 확인한 하메스라는 표현입니다. 예. 발음법, 표기법이고요. 예. 콜롬비아에 제가 2011년에 다녀왔을 때 그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5401님. 서둘러 저녁 먹고 가족들과 벚꽃축제 보러 갔는데 꽃은 덜 폈고 엄청 추웠네요. 텐텐 들으며 드라이브하다 집에 가려고요. 만우절이라 텐텐이라고 하신 건가요? 배성재 텐입니다. 텐. 예, 한 번만. 1046님. 서울숲 가서 목련과 벚꽃 보고 왔어요. 만개하진 않았지만 날은 포근하고 좋았네요. 도시락도 준비해서 피크닉도 하고 왔습니다. 영화까지 보고 들어오고 오늘을 제대로 즐겼네요. 좋으셨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죠. 주말에도 그렇고. 저는 주말에 이제 전주 가서 토요일에 중계하고 일요일엔 광주 가서 중계하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쪽을 다녀왔는데 이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목련도 많고 개나리는 뭐 그냥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러고 서울 오니까 서울도 벚꽃이 꽤 피어있어요. 그래서
딱 주말 사이에 벚꽃들이 쫙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의 한 18년 만에 KBS 광주 총곡 앞에 살짝 갔다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 광주 상무지구 한번 갔다 와봤고 전주도 맛있는 걸 많이 먹었네요. 예, 배부릅니다. 6352님, 최근 야근이 많아져서 퇴근길에 종종 듣는 배텐인데요. 문자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제 문자가 잘 도착했나요? 도착 잘 했습니다.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개할 만한 게 있어야 소개하죠? 예, 잘 보내주세요. 재밌는 내용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만우절 특집 막나가던 후덕한 상담소 함께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은근 청취자들을 잘 두들겨 패는 남자 오늘만 게스트 듣보 말고 먹보 배성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곱텐일 수도 있고 쌍텐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쌍스럽다고. 그런 의미군요. 쌍텐. 저는 오늘 아주 후덕하게 여러분을 네. 편안하게 또 만들어드릴 그 목소리의 주인공 먹보입니다. 네, 근데 은근히 또 이제 채팅창 보면 예. 그 독설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네, 사석에서 좀 많이 하고. 사석에서 안 하죠. 일단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재 씨가 그렇게 뭐 순함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들어본 바로 약간 예. 직원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정용국 씨가 나올 때는 저는 네. 이제 밸런스라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용국 씨가 이제 쌍스러운 쌍텐을 그쵸. 추구하게 되면 저는 또 이제 뭔가 넉넉한 네. 그런 걸로 이제 받아주고 왜냐면 무너지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무너지면 정욱 씨도 깔리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는 걸 잡아주고 계시는데 오늘 네네. 일단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우절 특집으로 자리를 바꿔봤는데 네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왜요? 여기 약간 모니터도 몇 개 더 있는 것 같고 거기 10만 원짜리 자리잖아요. 거기 앉는 순간 10만 원이거든. 적게 받으면 5만 원. 여기는 이제 많이 맞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예.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오늘 그래서 실로폰이 어쨌든 정용국 씨에게도 있긴 해야 되고 그런데 정용국 씨를 어쨌든 제가 제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게스트지만 저도 실로폰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쌍실로폰. 이거 오늘 치다 끝나긴 난타 되겠는데. 예. 예. 일단 성재 씨는 DJ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게스트를 많이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게스트요? 네. 그렇죠. 게스트 거의 안 해봤죠. 거기 있으니까 예. 살짝 그 나락간 느낌이 살짝 있는데. 뭘 나락? 아니 제가 보는 느낌이 그래요. 아 잘못돼가지고 네. 좌천됐다? 완전 좌천돼가지고. 아, 게스트가 좌천 아니죠. 게스트가 오히려 더 돋보여야 되는 게 바로 배텐이고 아. 네, 메인 무기는 언제나 그날의 게스트. 예. 원래는 이제 월요일이 예. 이제 제가 진행하는 진행자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총사령관이죠. 예. 그리고 실제 무기는 네. 핵무기는 정용국이다. 아 근데 오늘은 이제 바뀌었다. 뉴클리어가 저쪽에 있고 좌천된 느낌으로 마이크 몸 쪽으로 좀 땡기라고 좀 제작진에서 연락 들어왔거든요. 알았어요. 처음이잖아. 제가 배텐을 8년 이상 하면서 이 자리를 처음 앉아봤습니다. 네네. 아 벌써 느낌 자체가 사장님 클래스가 살짝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는 저희 그 곱창집 면접 보는 그런 동그란 테이블 느낌 살짝 나고. 네네. 여기는 완전 좋네요. 아 그래요. 여기에 오래 앉아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예. 자 배디 앞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요즘 이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좀 쪘기 때문에 아. 예, 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빼야 된다는 생각으로 밸런스주의자라서 오. 카타르 아시안컵 가서 이제 양고기도 많이 먹고 네.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니까 이제 훅 올라왔어요. 오. 근데 이제 훅 올라가다 보면 더 훅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걸 느껴봐서 저는 예, 계속 봤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제 받아서? 빼야지 이제 빼야지 하다가 경사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예. 지켜본 바로는 카타르에서 중계를 할 때마다 선글라스가 점점 작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봤던 느낌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찌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오히려 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화면에서 엄청 커 보이던데? 예. 거기서 먹고 이제 거기서도 좀 쪘지만 커봐. 돌아와서 오히려 입 터져서 더 쪘어요. 근데 제가 성재 씨를 8년 동안 관찰한 결과 살이 쪘다가 빼는 거에 매번 성공을 했잖아요. 매번은 아니고 그랬던 그동안 같은데? 많이 실패하다가 최근 네. 2년 동안 프리한 다음에 성공했죠. 아 그래요? 예. 운동 몇 시간이나 합니까? 운동 한 시간이요. 많이 한다. 예. 여기 제가 일침을 하는 게 있네요. 뭐요? 1시간 운동하는 일침, 1시간 운동하는 배드한테 제가 일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저한테 일침 속에 있다고요? 네. 용국이의 일침. 먹는 걸 줄여. 운동으로 뺄 나이가 지났어 이제. 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쵸? 저도 최근 2년 동안 성공을 했던 이유가 네. 운동보다는 먹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성재 씨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먹는 걸 줄여야 살이 덜
찐다. 양을 줄여야 돼요. 네. 예. 소식을 해야 됩니다. 예. 요즘 입이 터져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이제 힘든 것 같습니다. 뭐가요? 제철 음식들이 이제 많이 올라올 때가 됐고 또 이제 여름이고 땀 많이 흘리다 보면. 예. 지금 주말에도 전주 가가지고 한정식 많이 있고 네. 광주 가서도 이제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운전하는 여행자분께서 아 게스트가 말 되게 많네. 원래 네. 게스트가 말 많이 하는 방송이에요. 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게스트를 배려해줬는지를 오늘 역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면 아, 일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배디를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일침. 좋아요. 우리 일침을 그 배디가 하기 때문에 네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만 막 나가는 호독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네. 그럼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배성재 연애학 결혼. 남친 취미가 낚시입니다. 혼자 하면 될 걸 데이트 코스로 자꾸 저도 데리고 가요. 얼마 전에는 배낚시까지 다녀왔는데 전 배멀미가 심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전시회나 영화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도 남친은 전혀 즐기지를 못합니다. 이 지독한 낚시광이랑은 평생 데이트로만 낚시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낚시 같은 거는 좋은 네. 취미 아닙니까? 아, 냄새나는 취미죠. 네? 홀인데? 홀인데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김준현 씨가 나와가지고 낚시 예찬을 하셨는데 네. 좌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네. 낚시터에 가면은 좀 띄워놓은 섬 같은 것. 그렇죠. 예, 글로 넘어가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이제 뭐 배가 끊기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거기서 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아, 예. 이제 김준현 씨랑 저랑 똑같은 걸 아는데 약간 분석이 다릅니다. 왜요? 저는 이제 잘못된 만남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됐다고요? 네, 좌대에서. 뭐가 잘못돼? 외쳐! 아, 왜 남한테 실로폰을 쳐요? 나도 있어요. 네. 치지 마. 뭔 소리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좌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민물 낚시가 많았는데 예. 요즘 바다 낚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낚시라는 게 서울에 사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갔다 오시려면 하루가 그냥 싹 다 나갑니다. 시간 가까운 자체가. 데 가도? 서울이면 일단 뭐 인천밖에 가까운 데가 없는데 어, 그래요? 아침에 배 타고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우럭 같은 거 잡고 손에 비린내 다 배겨가지고 손톱 까매져가지고 잘못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가셨을 때 한 번 정도 재밌었는데 배멀미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성재 씨 취미가 뭔가요? 저는 취미가 사실 게임밖에 없죠. 아, 저것도 싫어하지. 네. 저것도 여자들이 멀리 나가는 것이. 예? 저것도 여자들이 싫어해. 싫어하지. 아니, 남자 취미를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권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엇이 그나마 가장 피해가 적고 가장 안전하고 그럴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압도적으로 게임을 꼽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게임 네. 하면 먹는 거 좋아한다고. 먹는 게 취미다. 아 왜냐면 입에 하나 넣고 네. 우물우물하면서 게임하는 그 느낌 있고 그리고 우물우물하다 그게 사라지면 다시 잠깐 ESC로 멈춰놓고 또 하나 먹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은근히 40대 남자분들이 게임하시는 네.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연에서 약간 공감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다른 커플들처럼 전시회를 간다. 전시회를 가는 커플이 있나? 좀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초창기엔 가죠. 데이트 아, 초창기에는 이제 맞춰주려고 전시회도 가고 뭐 영화는 이제 쭉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시회 가본 적 있습니까? 전시회요? 많이 가죠. 에이, 거짓말하지 말고요. 저는 제가 전시회를 좋아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시회를 좋아하다니까. 무슨 전시회 보러 가는데? 아니 뭐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가. 안 어울려. 이제, 음식 전시 이런 데. 한가람 미술관. 무슨 음식 전시회가 어디 있어요? 소고기 역사 박물관. 식품 전시회? 그런데. 없어요. 소고기 역사 박물관이 어디 있어? 이게 적혀 있잖아. 푸드 예. 전시회라고. 아니 아니에요. 아. 예. 여친이 도슨트. 아 저는 근데 이 여자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남자분이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나는 낚시랑 결혼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뭐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민물 낚시인지 뭐 바다 낚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안 되나요? 남편이 거예요?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럼 그걸로 맛있게 뭐 회를 뜬다거나 요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콤비 플레이가 벌어진 경우 거의 없습니까? 물고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매일 잡아오지 않습니까? 너무 원시시대기인가? 욕조에 꽉 차 있어. 힘들죠. 아 욕조에다 풀어놔요 그거를? 그런 경우도 민물 같은 경우 욕조에 풀어놓는 경우도 있죠. 와이프가 이제 처음에 학을 띕니다.
잘못되는 경우 많은데 저는 이제 진짜 낚시에 이게 광적으로 이제 취미가 있으신 분이면 요거는 개인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욕조에 비린내 검은아 많이 난다고. 예. 예.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 씨 멀미 안 하죠? 멀미요? 배멀미 많이 하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 멀미는 보통 잘 안 드시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광주 다르네. 쪽에서 방송할 때 네. 이제 전남 지역에 배를 많이 탔거든요. 왜냐면 배 타면 시청률이 확실히 잘 나와요. 아 배를 타면 배 타고 고기 잡는 거 이런 것들 나오면. 그렇죠. 잡는 거. 예. 저는 찍는 사람이 힘든데. 근데 그런 데 가면은 항상 이제 선장님 얘기합니다. 아예 멀미 안 할 거라고. 저보고. 그걸 그냥 관상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견적을 쭉 본 다음에 네. 멀미 안 한다고 이런 사람은. 그렇죠. 네. 작가분 조심하라고 맨날 그래요. 예. 체질적으로 또 멀미를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은 뭐 힘드니까. 예. 성재 씨가 연애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연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관상이지 딱 네? 보면 알지 뭐. 관상이라니요. 예. 아니 지금 사연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빨리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어떻게 해줄 겁니까? 남자친구가 낚시에 빠졌대요. 이 데이트를 이어 나가도 되냐 마냐 이런 거. 아, 사실 제 일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아,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네네. 아 그래요? 네, 시간 보셔가지고 저의 연애학 개론을 쳐주셔야죠. 아 대충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일단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 아, 자기 얘기가 아니다라는 오늘, 사연을 오늘 난타 공연이냐고. 정리하면서 네네. 배성재 씨의 연애 침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연애학 개론. 아 사실 뭐 데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조금씩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양어선 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오~ 예, 천천히 적응해 나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이론적인 얘기였네요. 이게 바로 F예요. 예, 자꾸 저보고 T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우 너무 지금 이론적인 얘기예요. 예.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시아일랜드의 그루비룸 잡아줄게. 맞나요? 노래를 그렇게 소개하면 어떻게? 아, 에시아일랜드 그루비룸에 잡아줄게. 같은 거구나. 드립니다. 네, 잡아준다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만우절 특집으로 정연국의 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게스트 먹보 배성재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후덕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왁서구가 더 잼나다. 잘해내주세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이종범이 낫다 하고 있는데 아. 인정합니다. 성재 씨가 이 코너를 정영국보다 재밌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 아니, 나는 너무 저도 재밌어요. 왁서구 코너랑 이종범 코너 하면 그들보단 재밌을 자신 있습니다. 갑자기 왁서구 월요일 코너는 어렵지. 예. 왁터는 내가 이긴다. 제가 성재 씨를 알잖아요. 네네. 방송에서 약간 이렇게 그 정갈한 목소리만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또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원들 있으니까 다른 말만 해요. 예. 아 오늘은 이상하게 자리가 저의 바뀌었으니까. 사적인 모습을 공개하지 마시고. 네. 예. 1200님 지금 들었는데 왜 두 분 자리가 바뀌었나요? 만우절 특집이라서 자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네네. 고개를 네. 너무 많이 돌리면서 하시면 오디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 이렇게 하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있어요? 뒤에 가려져 있다는 느낌 항상 받지 않으셨어요? 어 그래요? 예. 뭐가 정확하게 겨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성재 씨가 일침을 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배성재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캐스터는 신승대 남자분입니다. 왜요? 아이디가 이상하죠? 네. 네. 나는 괜찮은데. 캐스터는 이분, 배성재로 바꿔주세요. 아 이분은 이제 네. 제 땡티브 구독자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됐습니다. 자 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미리 용돈 준다 생각하고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천만 원 이상을 드렸는데 제가 몇 년치 용돈을 미리 드린 걸까요? 용돈을 언제쯤 다시 드리면 될지 형님께 답변 받고 싶어요. 참고로 지난 1년간 명절과 생신 때는 식사값은 제가 계산하고 따로 용돈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근데 천만 원을 드렸고 몇 년치 용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후로는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허. 근데 이거는 용돈을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좀 마른 채로 그냥 놔두시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구조 요청을 하시겠죠. 아. 예. 그때쯤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는 이제 이게 천만 원이 되게 딱 듣는 순간 커 보이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한테
저희 같은 나이대에 100만 원을 주고 한 달 생활하라 그러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라죠.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들 입장에서 천만 원 드렸으니까 넉넉하게 지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친엄마에 아까우면 안 됩니다. 네. 진짜야. 예. 엄마가 나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이 돈 금방 없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급전으로 이제 달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급한 불을 한두 달 만에 끄시고 나머지 기간을 그냥 되게 소액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어머니가 이제 네. 빈 곳을 메우려고 급전으로 눈물겹게 네. 그런 식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 뭔가 이제 불려보려고 하신 게 아닐까. 아, 아니면 예.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코인. 코인 같은 경우. 예. 성재 씨 같은 경우 어머니한테 가장 크게 드린 용돈이 얼마입니까? 저요? 1억? 무슨 2억을? 돈 많이 벌잖아. 1억을 어떻게 드려요? 오, 아니에요? 예? 오. 1억 어떻게 드립니까? 가장 크게 번 아니 크게 드린 돈. 저요? 그냥 네. 다달이 조금씩 이제 생활비. 500만 원씩. 예? 500만 아니 지금 공개할 수 없고. 다달이 생활비를 이제 드리는 것을 예. 근데 그것을 오래 했다. 아, 오래 예, 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네. 돈을 벌면서부터 했다. 예. 꽤 많이 했다. 그렇죠. 네. 저 정도 얘기한 거면 연금이죠, 연금. 1년에 한 10억 벌잖아요, 지금.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네, 저의 벌이를 추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예. 드리는 돈은 아까워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서는 이미 천만 원은 떨어진 지 오래가 됐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아깝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네. 액수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막 쓰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데.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 댁 리모델링을 이제 해드릴 때 예, 그때 보니까 가구를 사고 이럴 때 해본 네. 적이 없으시니까 그쵸. 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라고 네. 했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혹은 사줘야지. 사드리긴 하는데 많이 버는데. 예? 아니, 사드리긴 많이... 하는데 네. 예. 아 그때는 프리랜서 하기 전이에요. 예. 네. 사드리긴 하는데 모아둔 네. 돈으로. 근데 이제 뭔가 사놓고 또 그거의 느낌을 마음껏 느끼진 못하시는. 아, 예. 아 이거 불편하다. 아. 이런 식으로. 예. 사줬잖아요, 결국. 예? 사줬잖아요. 아, 사드리긴 했는데. 그래, 결과론이야. 그 이후에 효능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천만 원 드리고 지금 한번 물어보시면 어머니가 주면 고맙지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좋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드리고 식사값만 드린다는 건 네네. 너무 내 입장이고 네, 어머니는 약간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1년 동안 명절과 생신 때 식사값을 네. 직접 계산했다. 그쵸. 그리고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 이미 1년 동안은 안 드렸어요. 그죠? 얼마 썼어? 50만원밖에 안 썼잖아 지금. 네. 아, 무슨 50만원이에요? 밥 먹고 했으면 얼마 안 돼. 생신 때 식사값이면은 좀 네. 많이 나오죠. 에이. 캐스터는 신승대님 돈을 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혹시 돈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필요하지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침 준비되셨나요? 아 일침이요? 예. 네.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배성재의 일침 월 100만원 왜요? 왜? 더 줘야지. 예? 어, 왜 띵동댕을 쳐야 내가 땡쳤는데. 월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죠. 월 100만 원? 예. 아, 1000만 원을 드리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 예. 오, 역시. 그럼요. 야, 돈 그 많이 벌더니 클래스가 예. 달라. 채팅창에 돈 많네. 하차해라. 많이 오고 있는데. 하차해라도 월 보입니다. 100 정도는 옛날에는 큰 돈이에요, 확실히.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물가에는 그렇죠. 전혀 비싼 돈이 아닙니다. 예, 이 정도는 해드려야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이 예. 맞는 가격입니다. 100만 원이 우리가 봤을 때 드리는 분 입장에서는 큰 돈인데 그렇죠. 받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예. 네, 배디 하차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저 하차해요 내일에. 바로 나가면 이제 팡현 PD가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 잘못되네요. 그렇죠. DJ로 갑니다.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 거지만 그 자리가 예. 참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네, 진짜 나라 간 것 같아.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오현준님 여자분입니다. 다음 주가 저희 아버지 생신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여행 가고 싶으시다는데 저희 가족은 여행만 갔다 하면 싸워서 걱정입니다. 가족끼리는 절연도 못하고 아버지 생신기념 여행에서 찬바람 쌩쌩 불면서 돌아올까 봐 고민입니다. 가게 된다면 가족끼리 여행은 3년 만인데요. 이 여행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이 여행은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뭐죠? 여행 가족 여행은 정말 무조건 싸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은 이미 뭐 절연급으로 싸운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굳이 이거를 생신 기념으로 해서 돈만 쓰고 기분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차라리 국내에서 그냥 식사만 좀 좋은 데서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행으로 갈 수 있는 시간 자체는 내가 쓰자. 예, 반반으로 쓰자. 그런 이유를 대면서 가족 여행을 안 다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도
갑니다 갈 때는. 아 가요? 갈 때 가죠. 어 예, 그래요? 그럼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다투진 않죠 가서? 엄청 다투죠.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럼요. 어, 뭐 살 빼라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걸로 누가 가족 여행가지고 누가 살 빼라 그래요?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예? 것부터? 아니에요. 가족 여행 가면은 안 네. 가봤죠? 전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어요? 한 번 가봤다. 가족 여행으로 특히 이제 해외 같은 데 가면 네. 나도 내 몸 건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일로 가도 되는지 계획은 다 짜놨어도 이게 확실하게 뭐 매분 매초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계획을 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또 아. 가족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던지면 열받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긴 있구나. 그렇다고 버럭하기도 어렵고. 네. 예. 아 근데 3년 만에 가시는데 아버지의 고집이 있다. 저는 뭐 성재 씨 얘기를 들어봤을 때 추진하는 게 맞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재 씨는 반대를 하셨고 저도 이제 설득을 좀 해서 용돈을 좀 드리고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죠. 용돈 네. 정도 그리고 이제 맛있는 곳에서 식사 그 네. 정도. 나들이도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러면 가족이랑 다니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성재 씨는 일단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일단 불효자의 일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효자의 일침이에요? 배성재의 일침. 여행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으로 다른 걸로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어 길어 말이 길어. 일침이잖아. 보니까 털종범한테도 잘못하면 밀리겠는데. 지금 여러 침이잖아 이거. 잠깐만. 그러면 네. 네. 휘파람을 한번 불까요? 휘파람 뭔가요? 휘파람. 왜요? 그냥 뭐야? 털종범 작가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에코 넣어주세요. 에코? 휘파람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네 시끄럽습니다. 배파람. 아 휘파람은 너무 밀리네. 예. 뭘 해든지 밀리고 있어 예.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정 원하신다면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갔다 오시면 10년 동안 안 갑니다. 그래요? 예. 아니에요. 크게 싸고. 여행은 한번 좋은 곳에 가면 예.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갔다 오면 스페인에 갔다 오고 싶어 하시고 스페인에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영국에 갔다 오고 싶어 하시고. 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예. 수원 갔다가 김포 갔다가 국내로 이탈리아 너무 멀죠. 국내는 더 싸워요. 제가 해외보다 해외는 어느 정도 길잡이가 돼주는 아들을 따라서 네. 계속 이제 뭔가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의지하는 것을 잘 이제 컨트롤만 하면 되는데 국내 여행은 진짜 일단 가서 부모님들이 들이대세요. 아 그래서 상인들이나 다른 분들이랑 그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가족 여행 많이 안 다녀온 베텐 베티였습니다. 네. 자. 아, 이 게스트 잘하는 게 뭐냐? 먹는 거 잘합니다. 중계. 중계 잘합니다. 네. 아, 오늘은 먹방으로 준비를 했어야지. 왜 정용국 방송을 내가 해? 그러면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요. 스튜디오에 냄새 납니다. 일단 제가 불리한 건 저는 쌍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를 하기 쉽지 않아요. 네. 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인호님, 남자분입니다. 오늘 회사 신입이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래요. 학교 선배인데 직장과 학교를 구분 못하고 직책도 무시하고 말 편하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둘만 있을 때는 냉큼 말을 놓으십니다. 이러다 야 하고 부를까 봐 불안한데 이 선배한테 어떻게 정중하게 일침을 놓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들이 저 많이 접했었죠. 그렇죠. 네, 대학 선배다. 대학 선배인데 네. 말 편하게... 되냐고 네. 물어보고 그렇죠 이제 툭툭 와서 덤뱉는 거죠 둘이 있을 때는 아, 야 담배 하나 줘봐 무슨 선배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은근히 또 불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도 좀 있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밑에였는데 내가보다 지금이 높고 그렇죠 불편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없습니까? 뭐 저는 제가 불편하게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 그다지 그래요? 뭐 불편을 안 느꼈고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직장 생활할 때 거짓말하지 충분히 마세요. 예? 거짓말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직장 생활할 때 충분히 저보다 이제 대부분 여자 선배분들은 나이보다 어린 경우들이 있고 아. 나이가 어린 경우들 혹은 어린 여자는 괜찮다. 예? 어린 여자는 괜찮다.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땡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 솔직히 있는 경우인데 사실 여자 선배들이 네. 이제 뭐라고 이렇게 반말하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기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예. 또 아나운서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나운서라는 테두리가 있어서 그런데 또 어떤 회사인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입장을 예를 들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놓으려고 하길래 아 제가 쌍욕 한번 했습니다. 꺼지라고. 군대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말을 놓으려고 그랬다고요?
언제 약간 나이가 많은 신병이 들어왔는데 7살 차이 났어요. 어, 그래도 말 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군대에서. 근데 약간 반존대 있죠. 예. 그걸 이제 쓰길래 어, 적당해. 어,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근데 잘해 주셨네, 오히려. 예. 정용욱 씨 이미지를 보면 이제 군대에서 덩치가 컸어. 아.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어요. 약간 보험 들었구나. 네, 나가서 혹시 만날까 봐. 잘못됩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성재 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중하게 얘기를 한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 스타일 직장 생활이면 일단 대화 자체를 좀 거의 안 하고 어, 예, 하는 무시한다. 게 제일 좋다. 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대화를 최소화해라. 아, 최소화해라. 예, 잘 마주치지 않고 알겠습니다. 말을 잘 섞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말을 섞지 말고 대화를 최소화해라. 예.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1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1침. 어, 그냥 아예 관계를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쌍욕을 해서. 오, 나 맞다. 예. 딩동댕이 나온 겁니다. 예, 아예 불편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 계속 둘 사이에 불편한 느낌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쵸. 예전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바뀌었잖아. 입장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가려면 안 되지. 아예 제명해버리는 게 네.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전의 과거까지 완전히 소멸 말소시켜버리면 맞는 이제부터 얘기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 성재 씨처럼 그냥 회사를 나오든가.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아니 남을 미쳐요. 나가게 만들지 내가 왜 나가요? 알겠습니다. 예, 전 오래 버텼습니다. 네, 알고 아, 무려 있습니다. 15년 있었어요. 아, 10년 상도 예. 받았는데. 자, 9218님 여자분입니다. 언니가 저희 집 애들한테 보모 사주라고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웬일인가 싶었는데 며칠 있으면 형부 생일이더라고요. 이거 생일 챙기라는 의미인 걸까요? 저희 형부가 50대 초반인데 이 정도 나이에는 보통 어떤 선물을 주는 게 맞나요? 거의 50인 두 분께 질문합니다. 날아갔어. 마지막 문구 마음에 안 듭니다. 출연권 대가리가 날아갔어요. 예. 예. 거의 50이라니. 예.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50이긴 맞지. 예. 50이긴 맞습니다. 가발 선물해 드리면 됩니다. 부분 가발. 예. 부분 가발이 더 슬픈 거 아닙니까? 예. 부분 가발 더 슬픈 거. 부분 가발은 낫죠. 완 가발보다 낫죠. 성재 씨가 머리가 없어서 이제 이런 걸 잘 못 느끼나 본데. 머리가 있어서, 없어서. 머리가 있어서 잘 못 느끼나 본데. 부분 가발은 예. 더 슬퍼요. 그래요? 예. 두 분과 딱 붙이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두 분 단일화된 모습 보기 좋다고 하십니까? 이게 아 왜냐면 그게 50대 초반이면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렇죠. 왜냐면 그 부분 가발이라는 게 피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렇죠. 쓰는 똑딱이. 거예요. 붙임머리처럼 똑딱이로 네네. 하는 것들. 네. 그런 게 은근히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뚜껑 싸움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왜 차단해요? 장항준 씨가 와서 장항준 감독님이 이거 와서 얘기하신 건데. 자 일단 그럼 금액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이요? 네. 5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애들 옷을 사라고. 네. 다음이 이제 형부 생일인 거죠. 그럼 이제 이 금액을 어떻게 보태서 줬으면 좋겠냐. 30. 30을 깎는다고? 30 정도로. 아 20은 내가 먹고? 아 이 금액을 바로 다시 넘겨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인데 홍재 씨가 봤을 때는 30이에요. 저는 60을 추천하거든요. 아 10만 원 얹어라? 네. 왜요? 형부니까. 네. 아 그래도 애들한테 보모 사주라고 보낸 건 이제 애들은 좀 더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생각이고 육아 비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 정도 빼고 30 네. 정도 되는 선물을 형부에게 드리는 게 낫다. 야 역시 버는 사람이 더 안 되니까. 아니 버는 사람들이 더해. 네. 아니 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애들한테 보모 주라고 한 거는 뭔가 애들 거를 약간 네. 같이 키우는 느낌이니까 아. 네, 투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이고 그러면은 30 정도로 역시 대련님이라고 가진 놈이 더 한다고? 저는 근데 이 받은 돈을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 돈 10만 원 얹혀서 그냥 뒷만 안 나오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스타일인데 형제 씨는 일단 30으로 가져가 하니까 30 아니면 60이 나은 것 같다. 어 그래요? 네. 30대 60이네요. 네. 두 배네요. 그렇죠. 왜냐면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뭐 성재 씨 부분 가발도 얘기했었고요. 일단 그러면은 50이 거의 눈앞인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배성재 1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1침. 알아서 하세요. 어렵지? 1침 어렵다니까.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려워. 네. 나 처음에 혜정 작가가 대본 줬을 때 대본 찢을 뻔했다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 그래놓고 사연은 다 본인이 골랐어. 쭉쭉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제가 뭐 알바 없죠. 네, 알바인 거라고 지금. 예. 아무튼 저는 액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30 이건 맞다? 이건 찐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 50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네. 일단
한 명이 아니잖아요 또. 근데 그쪽 두 명 이상이니까. 예.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예.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50동을 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 25, 25 했고 저쪽 형부는 한 명이고 아. 또 50 넘었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뭐 쓸 것도 어. 많다고 찾고 그러니까. 애기 얘기해서 20은 내가 먹자. 네. 이런 느낌으로. 30만 원 상품권 정도로. 네. 아니면 그 상품권은 28만 원이잖아 그러면. 싸게 사니까. 오, 구독방 가서 사요? 네, 22만 원 먹는 거네요. 아니 아니. 그리고 이제 30을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면은 네. 이 언니가 또 중간에 수술을 수령하시니까 네. 형부한테 고스란히 가게 하려면 게임 상품권 같은 거. 예. 불편하다. 게임 머니. 이런 아, 것들로. 성철 씨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요? 돈 이제 좀 시원하게 좀 많이 주자. 이렇게 해야지 아니, 경제도 좀 살고. 아닙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분가발이었습니다. 자, 짧게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어, 이 시간 금방 가는구나. 게스트로 앉으니까. 금방 가요. 네. 여자분입니다. 익명 김 씨고요. 다니는 운동 모임이 있는데 가끔 모여서 밥을 먹게 되면 밥값은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에요. 술을 한없이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체질상 술을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밥값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오는데 매번 제가 술값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데 이럴 땐 어쩌지요? 어떡합니까? 야, 이거 말이 돼요? 네. 아,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하면 예. 술 한번 먹고 앞에서 오바이트 한번 하면 됩니다. 다시 안 가자 그러지. 예. 응. 거기 다 하면 돼. 피자 두 판 만들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싹 넘어가죠.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돈을 같이 내라 그래.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 모임에 살짝 빠지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글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하자 보니까 좀 얘기할 게 없네요. 저는 그냥 모임을 잘 안 나가거든요. 아니 만약에 나가게 예. 된다면. 돈을 다 내나 내가 그냥. 저는 그냥 어차피 제가 내는 편이기도 하고. 아, 멋있다. 예. 많이 아. 버니까. 예, 그렇죠. 많이 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안주를 더 시키면 어떨까요? 안주를. 아, 안주를 그냥 미친 듯이 시켜가지고. 밥집인데? 배송제 세트를. 예. 잔뜩 수육이나 뭐 이런 거. 무슨... 수육, 보쌈, 뭐 더덕구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러다가 배송제 세트 체인점 나옵니다. 안주를 술을 압도하는 거죠. 안주로. 초토화 시켜서. 예. 안주를 많이 먹자. 예. 지금 멸망전으로 나온... 가는 거죠. 어, 의기, 의견 너네들 중에서... 술을 시켜 나 안주를 더 시킨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안주 비싼 거 많이 먹고. 그렇죠. 예. 아니요. 사장님도 뭐, 행복하고. 테이크아웃도 괜찮아요. 테이크아웃. 싸주세요. 말도 안 되죠. 갈 때 가져갈 거예요.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피자가 두 판 나올 게 다섯 판 나오고. 가면서 왁! 타면 됩니다. 예, 완전 멸망전. 네. 일단 네. 그러니까 술을 못 드시는 건 돈이 아깝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이나 안주를 먹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배성재 씨의 일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의 일침! 전 메뉴 주문. 어울린다. 취향 저격이죠. 네, 어울립니다. 네. 역시 자기한테 맞는 일침이 있습니다. 올킬. 네, 됐나요? 이제 광고 들으면 되나요?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네, 만우절 특집으로 DJ와 게스트가 바뀐 막나가는 후덕한 상담소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앉아 보십니까? 아, 좋아요. 역시 정용 씨는 진행도 잘하기 때문에 아. 사실 월요일에 그동안 더덕퀴즈쇼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저는 사실상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난 너무 힘들었어. 대충 던져놓고 자율주행하면은 정용국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DJ 자리를 비울 때도 네. 가장 안심하는 요일이 바로 월요일이다. 그때 제가 이제 2군에서 예. 왁스고랑 같이 밀리면서 저 사람 빼야 된다.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거죠. 네. 오늘 성재 씨를 평가하는 글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박성준님께서 월요일만 기다렸는데 이게 뭐람. 역시 먹는 거 나오니까 제일 잘하네. 그러니까. 게스트한테 맞춰줘야지. 대본이 너무 쌍스러워요. 네. 막나가는 후덕한 상담소는요. 오늘로써 폐지를 하고. 예. 게스트도 정유공만 당일합니다. 아, 역대 두 번째로 네. 당일 하차. 예. 50분 만에 생겼다가 50분 만에 폐지가 되는. 그렇죠. 역대 코너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 씨 오늘 일찍 손으로가 수고하셨고요. 네네.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살 더 빠진 모습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턱선 기대해 주세요. 자,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만우절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우리 손 잡을까요? 아, 끝곡 소개해야죠. 아, 민들레. 우효의 민들레. 아, 나 민들레 우효인 줄 알았네. 정용국인데 왜 민들레를 틀지?